자, 이번에는 3.2.5절 복합신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은 단일 신호 정형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단일 신호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여기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220V 전기를 그 전력 회사에서 전기를 보내줄 때 여기 한 60Hz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고 그 전기 신호를 갖다 교류로 보내고 있고요. 또한 이런 신호 단일파형으로 되어 있는 신호들은 어떤 뭐 경고를 알리는 알람 신호, 뭐 삐 이렇게 단일음을 내는 그 신호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통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복합 신호를 갖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책에 보면 대표적인 복합 신호로 요 그림을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신호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눈에 보는 것처럼 주기성을 좀 띄고 있고요. 그래서 복합 주기신호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신호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세 개의, 정형파, 이게 사인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만약에 그 주파수를 갖다가, 여기 그림에는 지금 정확히 타임 축에 대한, 시간 축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 요 그림이, 밑에서 얘기하는 주파수 F인, 만약에 이걸 1Hz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기 파란색은 3F니까 어떻게요? 3Hz가 되겠고 검은색은 9F니까 9Hz가 되겠죠. 즉 지금 제가 첫 번째 F를 1Hz라고 가정을 해서 설명한 건데 어쨌든 이 주파수 F를 기준으로 해서 이세 개의 신호를 합쳤을 때 앞에서 본것 같은 이런 파형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본이 되는 즉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주파수를 하고 동일한 주파수를 갖다가 큰 틀에서는 가지고 있죠. 주파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F 값을 기본 주파수 또는 조파 이런 말을 갖다가 첫 번째 조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 일단 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거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과제로 여러분 제출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요구를 제가 하는 건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업도 진행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엑셀을 이용해서, 여기, 요거는 시간값인데, 이 시간값을 굉장히 작은 단위 시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좀 확대해 볼까요? 작은 단위 신호를 표시하고 그때 그 시간 값을 사인파에 대입을 해가지고 그 결과 값을 갖다가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 이때 시간의 변환이 사인파를 갖다 어떻게 구하냐 이걸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우리 책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F를 기본 주파를 해서 지금 현재는 얘 값이 현재 이것이 1초입니다, 1초. 1초로 돼 있고, 만약에, 지금 이거는 주파수가 1일 때, 1Hz 주파수에다가 3Hz 주파수를 같이 합쳐놨을 때 결과 그래프고요. 여기 밑에 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9Hz를 더한 건데, 조금 다르죠? 5Hz, 그러니까 5F를 더한 거, 7F를 더한 거,
9F를 더한 거, 이렇게 결과를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엑셀로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표현을 했고요.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아빠 구현을 좀 안내요. 어떻게 그린 거냐면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 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 밑에는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인데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각도가 세타라고 하는 각도. 이때 이 각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0에서부터 360도까지 표현하는 그 각도를 얘기를 해요. 그 각도로 이렇게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정의 내리기를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 이런 거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이고 여기 올라가 보면 우리 각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세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각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표현해 보면 이렇게 0도부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60도까지 결국 360도가 0도니까 예, 만나겠죠. 자, 이럴 때이 각도를 이 그림의 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의 반지름이 1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원 둘레의 길이 이걸 호의 길이라고 그러고 또는 원호의 길이 원후라고 그러죠. 원후의 길이 예, 제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호의 길인데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2파이죠. 비례식에 의해서 여기 한 바퀴가 360도니까 보세요. 360도에서 1대 원의 둘레가 2파이, 반지름이 1대 2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세타, 이때 요 각도, 요만큼의 예. 그때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의 이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가 비율로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각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길이의 개념으로 각도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방식의 표기법입니다. 그 식에 의해서 구해보면 라디안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각도와의 관계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실제 제가 라디안 얘기를 왜 했냐면 컴퓨터에서 각도를 구할 때, 즉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각도를 구할 때 여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각도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각도를 라디안 값으로 바꾼 값을 대입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라디안을 갖다 얘기를 한 거고, 따라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또는 컴퓨터에서 삼각함수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세타 값을 라디안으로 바꿔서 대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자, 그러면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파라고 제가 정형파를 얘기할 때 사인파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사인파냐? 얘가 이 각도가 원을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을 때마다 각도가 변하잖아요. 예, 각도가 변하는데 만약에 사인 값의 즉 라디안 값이라고 얘기하죠. 라디안 값에 따라서 얘 각도가 변할 거고 그 각도가 변할 때마다 요 높이가 변하죠. 예, 그 높이의 변하는 값이 결국에는 이 사인 그래프의 요 값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Hz다. 그러면 요 그래프가
즉, 이원이 한 바퀴 뺑 돌아서 여기까지 띵온 거예요. 예. 즉, 이 말은 왜 일을 해냈지라고 왜 그랬냐면, 1초당 하나의 사이클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예, 1초당 하나의 사이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된 요것이, 여기에는 요 각도 값이, 처음에 0이었다가, 1초 동안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이 높이의 변화 값이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Hz다 그러면, 뭐나 똑같은 거냐면, 여기 지금 반지름이 1이었을 때, 요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S, 시간에 변하는 시간이라고 ST라고 했을 때, 1 곱하기 사인, 여기 라디안 값으로 바꾼 값. 예. 그게 1Hz의 시간 t,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1Hz의, 죄송합니다. 1Hz의 사인 값의 각도가 변해야 되니까, 그 각도가, 여기, 2πt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1Hz일 때요 값인 거고요. 여기 그거를 일반화하시기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A는 앰플리튜드에 대응이 되는 거고, 여기 좀 쉽게 복잡해 보이지만, 요 1Hz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게 그대로 주파수가 커지면, 좀 높으면 높을수록 1초에 어때요? 회전이 더 많았다. 2Hz다 그러면 두번 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두번 이렇게 도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식이고, 여기서의 이 세타는 위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위상을 얘기를 했어요. 특정한 시간대에 두 그래프의 그 위치 차, 값의 차이를 갖다 위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상까지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식에다가 포함시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1Hz다 그러면, 그리고 앰플리튜드가 5다 그러면 5 sin 2π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따라 증명을 한번 해보면 시간이 0.25초일 때 봤을 때이 시간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초라고 가정을 하고 시간을 나눠보면 여기가 0.25초입니다. 0.25일 때이 값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자, 0.25초일 때, t에다가 0.25를 곱하면, 0.5파이가 됩니다. 0.5파이는 2분의 파이거든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면, 라디안 값으로 봤을 때, 요거는 90도에 해당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붙어 있다가 얘가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이렇게 지금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게 위치가 여기하고 똑같은 거죠. 0.5라는 시간에는 여기 있죠. 네, 여기에 있게 되는데, 이거는 그때 얘가 여기 있는 거랑 같은 거고, 0.75다 그러면, 이때 여기 0.75 이 시점인데, 이때 얘는 여기 있는 거랑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바퀴 돌은 1초에, 1초 후에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겠죠. 예. 그래서 그 식을 각각 대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서, 상관함수부터 라디안 값에 의해서 또 정연파가 사인파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인파의 일반식을 갖다가 우리가 배운 식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식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아까 요거라고 이걸로 얘기해도 되겠죠? 아까 이 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세 개의 식을 그린 거고, 즉 계산을 했고 그거를 덧셈을 취한 겁니다. 덧셈을 취하면 요 결과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죠. 사실 여기 그래프 여기가 조금 잘못됐어요. 예, 요즘 더 9F기 때문에 더 많이 반복이 되는데 이 책에 있는 결과 그래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준 게 맞아요. 자, 여기까지 복합신호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대역폭입니다.
아, 대폭인데, 아, 한 가지 더 있네요. 복합 신호 중에 주기성을 띈 복합 신호도 있지만 이렇게 비주기성을 띄고 있는 복합 신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람의 음성이죠.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이미 훌륭한 많은 그 연구자에 의해서 이런 파형들도 결국에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다 사인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의 다인 사인파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요거를 하나 구성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시간 도메인 얘기했고 주파수 도메인 얘기했는데 주파수 도메인 관점에서 음성 신호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그 넓은 대역에 걸쳐서 제가 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대역이라고 하는 건 주파수의 범위입니다. 여기 입력이 돼서 우리가 말하는 신호를 쭉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다 주파수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주파수예요. 이 연속되어 있는 수많은 주파수로 이 신호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이 범위, 여기서부터 최대 주파수에서 최소 주파수의 차이, 이게 다음에 배우게 될 대역폭, 즉 밴드위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밴드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 간단한 예가 나와 있는데요. 최대 주파수에서 최소 주파수를 뺀 거, 이게 밴드위스입니다. 그래서 대역에 대한 얘기를 왜 갑자기 했냐면 결국 우리가 신호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시간 도메인 관점에서 신호를 본단 말이죠. 예, 시간 도메인 관점에서 시간을 보게 되는데 이거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서 보면 이 신호가 어떤 주파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때 각각 주파수별로 앰플리튜드, 즉 진폭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파수 필터, 원하는 주파수 우리가 뽑아서 들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요만큼의 내용만 듣고 싶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주파수만 우리가 주파수로 된 신호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지금 관점은 타임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꿨고 그 주파수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 그 내에서 최대 주파수에서 최소 주파수를 뺀그 차이 그게 대역폭 밴드위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왼쪽 거하고 오른쪽 것은 똑같은 밴드위스인데 왼쪽 거는 그 주기적인 간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밑에 거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두개다 밴드위스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간단해요. 최대 주파수에서 최소 주파수를 뺀 거. 이게 대역폭입니다. 우리 책에도 이런 예도 좀 하나 나와 있죠. 주파수 도메인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900Hz에서 700, 500, 300, 100Hz로 돼 있더라. 그리고 그때 진폭은 10V더라. 대역폭은 얼마냐? 900-100, 800Hz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개념 아주 간단하죠. 책에 몇 가지 예제가 있고 여기도 좀 하나 있네요. 예, 60부터 40Hz까지 있어요. 차이 20Hz 이게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니까 240Hz에서 40kHz까지 240kHz에서 40kHz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차를 차인 200kHz가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주파수마다 진폭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근데 뭐 이거 이 신호의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해서 선형적으로 감소한 이런 신호가 되겠죠. 제가 지금 예제까지는 설명하기 좀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예제만 보고 혹시 궁금한 것들 이렇게 일단 제가 설명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예제를 쉽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멈추도록 하겠습니다.